사장님 나빠요. 사장님 나빠요. 아, 여러분들 자동차를 짐을 싣고 다니다 보면 특히 요즘 쿠팡 플렉스 같은 거 하시는 분들 많은데 인조 가죽이나 가죽이 찢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. 이런 경우는 어떻게 수리를 하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먼저 이 차 같은 경우도 이렇게 안장이 찢어져 있네요. 이런 거 알리익스프레스를 검색하시면 가죽 보수제가 있어요. 그런 가격이 한 5,000원 정도면 큰 거를 구매할 수 있으니까 그런 거 구매하셔가지고 한번 보세요. 자, 그냥 아끼지 말고 듬뿍 발라주세요. 가죽 보수제를 아끼지 말고 듬뿍 발라서 그냥 쳐 바릅니다. 쳐 바르면 본드처럼 진해가 붙어요. 그냥 막 드럽게 막 발라버려요. 그냥 축축. 그럼 이게 가죽 성분으로 이게 위에 덧붙여지면서 굳어버립니다. 그러면서 가죽 성분하고 좀 비슷하기 때문에 한 1, 2년 정도 쓰시기에는 큰 부담이 없을 거예요. 이렇게 보수해서 이렇게 보수해 놓으면 그래도 찢어져 있는 것보다는 훨씬 보기가 좋죠. 그냥 못 쓰는 치약으로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. 저번에 보수했던 부분이 좀 이렇게 다시 뜯어졌는데 이런 부분은 다시 잘라내버리고 새롭게 보수를 해줍니다. 이런 것도 어디 가서 보수하려면 돈이 많이 드니까 이렇게 한 5,000원만 주고 보수하시면 됩니다. 좀 많이 발라주세요. 그래야 다음에 재작업을 안 하기 때문에. 두껍게 두껍게 보수해 주십시오. 어차피 한번 쓰고 오래 놔두면 굳기 때문에 팍팍 듬뿍 발라주세요. 그냥 꼭 머드팩 하는 기분이네요. 머드팩.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에 뭐 완벽한 수리를 바라면은 솔직히 너무 좀 날로 먹으려는 거고요. 그냥 이 정도만 땜빵을 해줘도 누가 탔을 때 좀 부담을 덜 느낄 거 아니에요. 빵꾸 나면 괜히 내가 빵꾸 난 것 같아서 괜히 차 얻어 탔는데 미안한 감정 느낄 수 있으니까 좀 이렇게 고쳐놓고 그리고 이 부분이 또 사장님들이 타는 부분 아닙니까? 회장님들. 항상 이렇게 보수해놓고 운전을 하세요. 회장님들이 싫어합니다. 이렇게 빵꾸 난 가죽을 태우면은. 사장님 나빠요. 사장님 나빠요. 자, 저는 이 정도만 보수해서 타고 다녀도 뭐 내 차에 내가 이렇게 타고 다니는데 누가 뭐라 그러겠어요. 그래서 누가 태울 때 얻어 타고 올 때 빵꾸 난 차 타면은 괜히 미안한 느낌, 내가 한 것 같은 느낌 받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수리를 해놓고 사람을 태우거나 뭐 그러시기 바랍니다. 지금까지 안장을 수리한 벤틀리였습니다. 자, 보시죠. 아주 훌륭하게 완벽하게